많은 사랑 주시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당연히 장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팔목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신 이 영화는 이제 무한대를 본 남자라는 이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 친구가 인도에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친구에게는 한 가지 재능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한대를 봤다는 재능입니다. 그게 무엇을 표현합니까? 수학의 모든 것을 그가 해결하고 수학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장부를 정리하는 이제 쌀 창고에 가거나 혹은 장부를 정리하는 이제 가게에 가서도 그는 주판이라고 그러죠. 주판을 사용하지 않고 암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이 이제 영국의 한 유명한 학교에 어플라이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영국에 가게 되는데요. 그가 꿈꿨던 영국, 그가 상상했던 영국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모든 수학자들이 무한대를 본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핍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의 것을 본 자입니다. 하늘의 것을 보고 온 예수님은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과 같이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속하여 있던 종파가 어디입니까? 사내들림이라는 그곳에 속하여 있는 그 이 니고데모 사람, 니고데모 이분은 상당히 똑똑하고 신학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성경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나서 그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보실까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여러분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지도자라는 뜻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얘기하다시피 똑똑한 사람이었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고 뭔가 필요로 여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삶이었고 모든 것이 행복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힘듦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이적,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성전에 가서 그렇게 성전에 가서 여기는 너네가 장사할 곳이 아니다. 내가 성전에 3일 만에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신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몰래 사람들 몰래 그 바리새인들 몰래 찾아오게 됩니다. 혹자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는 우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1인칭 복수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같은 친구들 혹은 제자들을 유대의 간습과 같이 데리고 왔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1장 12절까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니고데모가 신학적인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대답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에게 말씀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대답했던 말은 거듭나야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이 말을 제가 조금 해석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많은 연륜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열심히 헬라어도 보고 주석도 보고 했습니다.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의미는 제가 주석을 보고 또 제가 생각해보고 제가 묵상해보고 헬라어로 풀어봤을 때 물과 성령은 물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예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줬던 그 물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두 번째,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성령에 대해서는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또 우리가 그의 삶을 변화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려면 회개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더럽고 취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함으로써 나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제가 이걸 외우려면 어떻게 보냐면 영구하 이렇게 외웠습니다. 영구가 하를 그렇게 외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고 그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슴 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슴 치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회개해야 될까요? 누가 과연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가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게 아이러니했던 겁니다. 그게 너무 헷갈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그 죄를 가져갈 그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다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헷갈리고 너무나도 아이러니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독교인이 외우고 있고 처음에 새신자들이 외우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주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망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이유는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를 조에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조에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바이오라는 그런 또 다른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 그 하나에도 하나의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원 목사님도 동일한 의견으로 저한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해석이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의 미래의 삶만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날까지 구원의 그날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샬롯 장로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롯 장로교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샬롯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은 이 교회는 영원까지 세세토록 이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놓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냐면은 지퍼가 달린 성경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날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아멘다랑 이제 해나 제 친구랑 같이 이제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저기 뒤에 있는 성경 한번 갖다 주시겠습니까? 카네이션을 가져왔습니다.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핸드폰을 놓고 뭐 다른 걸 하려고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이런 저한테 와서 선생님 뭐 없어진 거 없으세요? 뭐가 없어졌지? 막 찾았습니다. 핸드폰이 없어진 겁니다. 아이폰 6S 400구짜리가 없어졌어요. 야 핸드폰 없어 큰일 났어. 제가 10분 동안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아이들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전사님 인생의 해결점은 어디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럼 너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넌센스인가요? 성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열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핸드폰 안에, 성경 안에 핸드폰을 숨겨놨어요. 참 성경적이죠? 이 핸드폰을 숨겨놓은 아이들의 저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예비, 오실 예수님이 예비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오로지 hi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문제점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해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진리를 알게 줬습니다. 모든 해결점은 성경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나와보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특성을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설교에 너무 맞는 특성이어서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연된 시간을 맞춰주시고 PPT 나와 있으면 적어보시고 영어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 자막 준비했으니까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